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 TV의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스모스 TV를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간단히 다복센터라 부르고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는 데 돕는 사단법인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국내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에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였던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생활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주춤했던 확산세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방역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코스모스 TV에서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특별 방송을 한국어, 영어, 베트남, 일본, 몽골, 필리핀, 태국어 등의 언어로 방송을 합니다. 이에 많은 다문화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체류자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라도 의료기관이 법무부 당국의 치료 및 검진 당사자가 불법 체류자임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함께 시행됩니다. 이런 조치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지난 5월 4일 지자체가 관내 집중방역 조치를 하는 5월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에서의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미루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이동 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할 생각이며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진료 과정에서의 기록 등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5월 1일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숨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검사에 임하고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발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도 합법 체류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되었을 때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37.5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그리고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증상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전화번호 1339나 지역번호 120으로 꼭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약 39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 체계를 안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는 비대면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의가 필요하고 서로가 조심해야 합니다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따르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많은 다문화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어 불법 체류라는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마음 편히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